10Story Friends, it's so good to see you! 10Story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보미 선생님이랑 같이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을 건데요. 동화책의 제목은 How Many Pets? 자, How Many Pets? 무슨 뜻이죠? 네, 애완동물이 몇 마리예요? 라는 뜻이에요. 정말 재밌고 귀여울 것 같은데 우리 빨리 한번 가서 읽어봐요. Let's go! Alright, look at the first page. 와, 학생들도 정말 너무 많고요. 선생님들 있고. 와, 동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정말 귀여워요. 와, 한번 읽어볼까요? Last week, we had 15 pets at school. 자, 이게 무슨 뜻이죠? Last week, 저번 주에 We had 15 pets at school. 우리는 15마리의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At school. 학교에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15마리가 있나 봐요. 와,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이건 뭐예요? 소라게죠? 오케이, 그러면 영어를 한번 읽어보면은 We had one hermit crab. One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하나. 근데 소라게가 몇 마리일까요? 맞아요, 한 마리예요. We had one hermit crab. 따라해보세요. We had one hermit crab. 오케이, 잘했어요. Alright. So cute, right? 뭐예요? 토끼죠? 그럼 우리 한번 영어로 읽어봐요. We had two rabbits. We had two rabbits.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two가 뭐죠? Two. 맞아요. 두 개. 근데 여기는 토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두 마리죠? 잘했어요. 다음 볼게요. 와, 초록색인 동물인데요. Green, right? Green animals. 뭘까요? 읽어볼게요. We had three turtles. We had three turtles. 자,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We had. 우린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뭐요? Three turtles. 세 마리의 거북이. 맞아요. Turtles는 거북이에요. 따라해보세요. Turtles. 잘했어요. 한 번 더. Turtles.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Oh, wow. Look at all these students, right? 학생들이 신기해서 막 보고 있어요. 그쵸? 뭘 보고 있을까요? 읽어볼게요. We had four hamsters. We had four hamsters. 우리는 네 마리의 햄스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햄스터들이죠? 영어로도 hamsters. 따라해볼게요. Hamsters. Okay. 몇 마리의 햄스터예요, 근데? 네 마리죠? 그러면은 four hamsters. 따라해보세요. Four hamsters. 잘했어요. 자, 이제는 다음 동물들을 볼까요? 와! 너무 예쁘게 색깔들도 알록달록. So colorful, right? 색깔들이 많아요. Colorful. 자, 읽어볼게요. We had five fish. We had five fish.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한번 알아맞혀볼래요? 우리는 다섯 고기. 물고기. 그쵸? 물고기
물고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섯 물고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잘했어요. 오케이. 자, 이제 다 동물들, 애완동물들이죠. 그냥 동물들이 아니고 pets, right? Pets, not just animals, but pets, right? 자, pets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This week, we have 23 pets at school. 자, 저 아까는 last week이라고 그랬는데요. Last week은 저번 주였어요. 그러면 this week은 뭘까요? This, 여기 아니면 이것, 이런 뜻인데 this week이라고 그러면은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우리가 we have 뭘 가지고 있어요? 23 pets. 23마리의 애완동물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At school. 학교에서. 그쵸? 우리는 학교에 이번 주에 23마리의 애완동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정말 23마리처럼 이렇게 정말로 많네요. 그쵸? That's so fun. All right. We had so many different types of pets, right? 애완동물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그리고 몇 마리의 애완동물들이 있는 것도 배웠어요. 소라게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토끼도 있고, 햄스터도 있고, 또 뭐가 있었더라? 물고기도 있고, 정말 많았어요. 그쵸? 자, 정말 재밌었는데요. 우리 텐스토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자, 이 영어로 이제는 애완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함께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텐스토리 친구들은 어떤 애완동물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What kind of pets do you have? Alright, well hope you had fun! Till next time, bye!